과연 이 고양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두 번째 날 제가 고양이를 아침에 두고 떠난 뒤의 모습입니다. 오전 11시 19분 20분경에 고양이의 움직임인데요. 자고 일어나서 비교적 그래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아직 어려서 자신있게 어딜 가지 못하고 자기 몸을 숨길 수 있는데 이런 데를 찾아서 웅크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일 편한 데는 저기 나무 있는데, 거기가 제일, 그 나뭇가지 쌓아둔 데가 자기가 아마 숨어 있기가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2시 8분. 데크 전체를 비추는 CCTV를 볼 때 뭔가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어요. 지금 그 아래 집에 있던 고양이들이 저희 집 데크에 모여 있습니다. 얘네들이 가끔 지나가기는 하지만 이렇게 모여 앉아 있는 경우는 드물고요. 오늘은 뭔가 일이 있어서 온 것 같은데 새끼 고양이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로 접근을 하지는 않았는데 조금 있다가 드디어 첫 번째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에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냄새를 맡아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양이가 접근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화살표를 해놓은 고양이가 유독 새끼 고양이를 많이 핥고 있고요. 지금 세 번째 들어간 고양이는 먹이에 관심을 좀 보이다가 이 새끼 고양이를 발견하고는 이 두 마리 고양이하고는 좀 다른 경계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원본을 보면 그 고양이가 부르륵 부르륵 하는 소리를 지금 내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는 이내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까 그 화살표를 했던 그 고양이는 제일 끝까지 남아서 이 새끼 고양이를 핥아주고 있는 걸로 봐서는 새끼인 것 같고요. 지금 어디론가 새끼를 두고 갔는데 애기가 쫓아갑니다. 그리고 큰 넓은 화면에 CCTV를 봤을 때 그냥 간 게 아니고 뭔가 경계할 게 나타나서 주변을 경계를 하고 계속 얘를 핥아주고 케어하다가 어디론가 또 떠나죠? 예, 두 마리 다 떠납니다. 보통 이렇게 물고 가는 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고 먼저 자기네들이 떠났고 이 새끼 고양이가 뒤를 이어서 따라 카메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찍힌 장면들을 쭉 보는데 새끼 고양이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고양이들이 와서 그 새끼 고양이가 머물렀던 자리를 탐색하고 냄새 맡고 한참을 그러더라고요. 그 고양이들의 습성은 제가 잘 몰라서 얘네들이 지금 왜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먹이가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새끼 고양이 냄새가 있어서 그랬는지 여기에 아까 그 두 마리 고양이가 와가지고는 저거는 무슨 표시를 하는 것 같아요. 영역 표시를 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주변을 또 서성거리다가 이 두 마리도 다시 돌아갑니다. 이 시간이 12시 12분이니까 몇 분 만에 이렇게들 왔다가 가더라고요. 지금은 오후 뭐 2시쯤 이렇게 찍힌 장면인데 아직까지 새끼 고양이는 돌아오지 않고 이 고양이는 먹이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사료를 주고 어떤 동물들이 오는지 봤을 때 여러 마리의 고양이들이 와서 먹고 갔는데 그 중에 한 마리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접시를 싹 비우고 자리를 뜹니다. 더 이상 이 데크 위에서 새끼 고양이의 야옹야옹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퇴근길에 들어가서 혹시나 화분 사이에 또 어디 구멍에 숨어있나 구석구석 찾아봤지만 고양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끼 고양이가 어미를 따라간 게 분명합니다. 혹시나 저 안에 있는지 들춰봐도 아내도 없었습니다. 왠지 행복한 이별인 것 같습니다. 부모를 따라갔으니까요. 고양이가 이제 자기 엄마를 만나서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